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한 묘지. 비만 오면 변하더라고. 예. 비석이 문제야, 비석이. 되게 소름 돋았습니다. 귀신이 곧 칼로르시지. 고인이 주술을 부르는 것 같아요. 어머, 선명하게 나오네. 어머, 진짜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그치? 물 뿌리니까. 물로요, 제기 뭐. 이 글자가 변한다니까. 돌에 새겨진 비석의 글자가 변한다. 비석에 비범한 힘이라도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봐도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대로 비석에 물을 뿌려봤는데요. 어쩐지 변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안 변하는데, 그치? 그런데 이때 마지막 글자에 물이 닿는 순간 정말 놀랍게도 글자가 저절로 변합니다. 좀 전과는 분명히 다른 글자인데요. 원래 글자는 온데간데 없이 선명하게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글자. 경주 살면서도 처음 봤는데? 미스터리하네, 정말. 정말 미스터리하네, 이거. 물을 머금고서야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이 비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이 닿으면 글자가 변한다는 의문의 비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스터리한 비석이 자리한 이곳은 다름 아닌 경주에 위치한 김유신 장군의 묘입니다. 물이 묻으면 글자가 변하는 놀라운 비석에 사람들이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 돌 때 내가 무신이 능이라고 봤거든. 근데 묘자로 바뀌었네. 바뀌었네. 원래는 능자가 보였거든요. 근데 물을 뿌리고 나니까 능자 대신 묘자로 바뀌어요. 이 비석의 마지막 글자인 능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언덕 능자가 보이기도, 무덤 묘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이상한 비석. 이처럼 물에 젖으면 묘자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물기가 마르면 다시 능자로 돌아옵니다.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는 수상한 글자. 그렇다면 비석에는 왜 이런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신기하라고 했는 거지, 뭐. 재밌어라고. 이벤트식으로 했지 않을까요? 원래 이렇게 능으로 해놨다가. 둘 다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비석을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석재 장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떨까요? 비석 만들 때 이런 부분은 없죠. 글자를 다시 메우고 그 위에다가 다시 글자를 새긴 것으로 보이네요. 도무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데요. 누군가가 원래 비석 위에 다른 글자를 다시 새긴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과연 사실일지 좀 더 정확한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성분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비석의 성분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엑스레이 장비예요. 엑스레이 분석기. 엑스레이 분석기라는 것은 이제 원소를 분석하는 거예요. 먼저 본체를 이루고 있는 비석의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칼슘의 수치가 낮게 나타난 모습이죠. 자, 다음으로는 문제의 글자 부분에 분석기를 대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석과는 반대로 칼슘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문제의 마지막 글자만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시멘트 주성분인 CaO하고 모래가 섞여서 이것을 덧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물에 젖으면 선명히 드러나는 글자의 비밀이 바로 시멘트 가루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성분이 다르다면 글자가 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비석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화강석에 미스터리 M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파인 부분을 시멘트로 메워준 다음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모닝 와이드라는 글자를 새겼는데요. 자,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 위로 물을 뿌려봤습니다. 그 결과
오, 그렇군요. 점차 모닝 와이드의 글자는 사라지고 미스터리 M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신기하게도 비석에서 봤던 모습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시멘트 소재가 황황석이 아니고 원래 그 석회암을 갖다가 고열해서 만든 제품이고 그 시멘트가 물 흡수력이 빠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누가 왜 이 글자를 수정한 걸까요? 역사 전문가에게 그 해답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개국공, 순충장열 흥무대왕릉이라고 적혀있는 비석. 비석의 문구에 힌트가 있진 않을까요? 임유신의 생애, 전생애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이 비석에도 나오듯이 순충장열, 정말로 생사를 걸고 나라에 충성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인식돼 있죠. 본래 신라 장군의 신분이었던 김유신 장군. 삼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큰 공을 세웠었죠. 그 업적을 인정받아 후대 흥덕왕으로부터 흥덕대왕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됐습니다. 장군에서 왕으로 추봉된 유일한 위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보통 일반인의 무덤은 묘로,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으로 칭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긴 걸까요? 후손들은 아마 김유신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 흥덕왕 때 아마 흥무대왕으로 아마 이렇게 추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비석은 후손들이 1930년대에 세운 것으로 처음에는 묘라고 새겨서 만들었지만 후에 김유신 장군이 흥무대왕으로 추봉받은 사실을 알고 글자를 고치기 위해 그 위에 시멘트를 덧발라 다시 능자를 새겼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움을 전해주고 있는 비석. 마법의 비석인 줄만 알았던 비석에 진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군요. 다시 하나 둘 셋. 기묘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경주 살면서 저런 거를 또 참 모르고 살았다는 게 역사에 대해서 또 새로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생애를 담기라도 한 듯 묘로도 능으로도 보이는 비석. 어쩌면 이 신비한 힘은 김유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려는 후손들의 소중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